서린의 종원입니다. 오늘은 서양 봉선화를 지금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작년에도 저희가 이거를 심었었었는데요. 문 앞에다 심어놨는데 정말 잘 크더라고요. 이 친구는 특히나 물을 정말 좋아해요. 작년에 장마 때 비가 정말 많이 왔었잖아요. 그래서 거의 한두달 정도 매일 비가 왔던 것 같은데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꽃은 계속 피웠어요. 그러니까 꽃은 계속 피웠지만 사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녹기는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꽃을 피우더라고요. 지금 이 빛이 다 보이실까요? 이게 햇빛이 보이니까 약간 주황빛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빨간 색깔이거든요. 버베나 색깔이나 또는 다할리아 아시죠? 빨간색. 이거는 정말 새빨개요. 그래서 정말 이쁜데 지금 햇볕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이 색이 다 담길 수 있을지. 제가 이렇게 찍는 이유는요. 이 물봉숭아가 정말 잘 크기도 하지만 영양분만 잘 주면 정말 꽃이 쉴새 없이 피는 아이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너무 풍성해져서 얘네들이 지금 통풍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을 따주려고 하고 있어요. 물봉숭아도 동일하게요. 서양 물봉숭아도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다 보면 밑에 하단 부분에 공기가 잘 통하지가 않아요. 너무 빽빽하게 자랐거든요.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따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서양 물봉숭아하고 저희가 어렸을 때 알고 있는 물봉숭아는 좀 차이가 있어요. 어렸을 때그 물봉숭아 같은 경우는 키가 아주 크고 그리고 봉숭아 물을 들일 수 있고 꽃이 쉽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 꽃은요. 꼭 장미 같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또 버베나처럼 정말 새빨간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화려해요. 대신에 이 친구는 물을 좋아하니까 물을 굶기지 마시고요. 그런다고 해서 물을 아무리 좋아한다 그래도 과습은 주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통풍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. 근데 제가 이게 오늘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 거는 삽목을 한번 해볼 텐데요. 작년에는 제가 이거를 삽목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. 그리고 얘는 특이한 거는 국내에 있는 봉숭아는 씨앗이 정말 많이 자라거든요. 근데 이 서양 물봉숭아는 씨앗이 맺히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씨앗을 심지 않고 이거를 사와서 제가 심은 건데요. 올해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 거를 제가 한번 삽목을 해보려고요. 삽목을 해서 얘가 살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실험해 보고요.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물봉숭아는 색깔이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정말 잘 피는 아이고 그리고 충분히 잘 크는 아이니까 한번 이렇게 키워보시라고 물봉숭아도 올렸습니다.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했습니다. 네, 여기까지였습니다.